411조 후직 교민 가세카야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후직 교민 가세카야 수에 복한대 오곡이 숙이 민인이 육하니 후직은 요즘 말하는 이제 농림부 장관 같은 직책이죠. 모든 그 농산물을 백성들이 잘 가꾸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직이죠. 그 후직이 교민 가세카야. 백성들에게 가색, 시물가 거둘색이죠. 그러니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서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갖고 수에 오곡한대 수도 심을 숫자죠. 나무 숫자인데 봉사 숨 심다 뭐 수비하면 비를 세우다 이렇게 써요. 수예 여기서 예는 이 번식시키다. 그리고 뭐 원예 할때이 예자를 쓰죠. 가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후직이 백성들에게 그 가색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서 오곡을 심고 번식하게 한대 이런 뜻이에요. 오곡 심고 잘 가꾸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하니까 오곡이 숙이 민인이 육하니 오곡이 잘 익어가지고 오곡이 숙 오곡이 잘 익어서 민인이 인민들이 백성들이 육하니 잘 길러지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잘 많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니까 그 삶이 이제 윤택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민인이 육하니 백성들이 잘 길러지니 인지 유도 야에 사람이 유도야 도리가 있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지 유도야에 사람이 도리가 있음에 호식 난이하야 호식 난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는 거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으며 일거이 무거우면 일거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일거 편안히 살면서 무교 가르침이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즉 근어 금수일세 그러면은 근어 금수 금수에 가까워 질세 그러니까 이 배불리 먹고 옷만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살기만 하면은 금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유지하사 성인이 이를 걱정하셔서 사, 헐, 위, 사도하야 설로 하여금 인명이죠 설 사도를 삼아서 이 사도는 요즘 말하면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요 백성들을 교화하는 관직이에요 아까 후직은 이제 농사일을 백성들의 농사일을 관장하는 장관 직책이고 후직은 사도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설로 하여금 사도를 맡게 해가지고 교리일륜 하시니 그 일륜으로서 가르치시니 일륜으로서 가르치시니 그 일륜은 무엇이냐면 부자 유친하며 군신 유의하며 부부 유별하며 장유 유서하며 동우 유신이니라 그
설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르친 일륜이 이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신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에게는 정의가 있으며, 부부 간에는 각별함이 있으며, 장유에게는 사례가 있고, 공우에게는 믿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방언이 왈. 방언은 윤임금을 방언이라고 그러죠. 윤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노지 대지하며 광지 직지하며 보지 입지하야 그 위로하여 있게 하고 또 바로잡아서 곧게 하며 또 도와주고 도와주어서 날개 익자도 도와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로하면 위로해서 오게 하고 또 바르지 못한 자들은 바로잡아서 곧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이 혼란이나 궁핍함에 처한 백성들은 다 도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 다득지 하고 하여금 스스로 얻게 하고, 하여금 스스로 얻게 했다. 이거는, 여기서 얻게 한다의 갈지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다 얻어서 성선, 그 선한 본성을 찾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사 자득지 하고, 하여금 스스로 얻게 하고, 또, 우, 종이, 진덕지라 하시니. 또, 따라서, 진작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어준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는, 떨칠 진자, 백성들을 북돋아주고, 진작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 라고,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방언 윤임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성인지 우민이 성인이 백성을 걱정 성인지 우민이 성인께서 백성을 걱정하시니 여차 하시니 이와 같으시니 이하 경호와 그 어느 겨를에 어느 겨를에 밭을 갈겠는가? 그 백성을 이잘 보살피기 위해서 한시도 이 걱정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 어느 겨를에 밭을 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맹자께서 이렇게 이 뿌지 와,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윤임금의 하시는 일을, 이제 들어서, 또, 다시 이제, 그 화행에, 농사를, 지도자가 농사를 짓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논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설은 음이 설이다. 설은 음이 설이다. 별은 피열의 반절이다. 별은 피열의 반절이다. 장방은 개상성이다. 장자와 방자는 모두 상성이다. 그다음에 노자와 넷자는 모두 거성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 수, 토, 평, 연우, 예. 득이, 교, 가색이, 의식, 족, 연우에, 득이, 시, 교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하면은, 그, 물과 흙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토목,
공사를 한거 얘기를 하는 거죠. 홍수라든가 지형이라는 것들이 그 아주 평정된 연후에야, 평정된 연후에 흙이 겨우 가색하고 그래야 가색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렇죠? 토지가 잘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소해가 없어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평정된 이후에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의식족 연후에 그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의식이 입는 것과 먹을 것이 다 족해진 연후에, 기본적인 의식이 해결된 연후에 득이시 교화라. 그 연후에야 그 교화를 베풀 수 있다.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교육이 되지가 않겠죠. 그것을 말한 것이다는 거예요. 호직은 관명이니, 앞에 호직은 관직 이름이니, 기위지하니라. 기가 인명이에요. 기라는 사람이 그 호직을 위지 아니라 그 호직의 자리를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기위지하니라. 변온교민즉 역비병경의로다. 그러나 교민, 백성을 가르치는 것,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면, 즉, 역 또한 비병경이로다. 그 바꾸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비록 후직이, 요즘 말하는 농림부 장관 직을 맡았지만은 그 백성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지, 또한 그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그것을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쳤다고 말한즉, 또한 백성들과 함께 병경의 함께 밭을 가는 것은 아니다. 수는 역종야라. 수는 또한 종 심는 것이다. 예는 식야라. 예는 번식합니다. 번식시키는 것. 설은 역순신명야라. 설은 아까 사도리직을 맡은 그 설은 또한 순임금의 신하 이름이다. 역 순신명야라. 사도는 관명야라. 사도는 관직의 이름이다. 인지 유도는 사람에게 도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기계유 병리지성야라.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모두 유병리지성. 잡은 떳떳한 성품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병리지성, 하늘로 부여받은 천성, 하늘이 명한 천명의 우리의 본성, 그 떳떳한 본성,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지유도, 사람에게 도리가 있다는 것은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병리의 성품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면이나 무교죽, 그러나 가르침이 없으면, 역방일 태타이 실지라. 또한, 방일하여, 방일. 또, 태타, 게을러서. 방일하고 게을러서 이 실지라, 그것을 잃게 된다. 가르침이 없으면 그 병리의 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고교 가르침이 없으면 방일하고 나태해져가지고 이렇게 된다. 고로 성인이 설반이 로이 윤륜하십니다. 그래서 성인께서 관직을 설치해서 설반 관직을 설치해서 교이 일륜하시니 가르치기를 일륜으로 하셨으니 교이 일륜하시니 역인기 고유자 이 도지이라. 이것은 또한 그 고유한 것, 기 고유, 그 고유한 것으로 인해서 이 도지이라 인도하셨을 뿐이다. 그 인륜을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 그 고유한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병리의성 앞에 얘기했었죠. 그 떳떳한 그 모든 성품을 만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에 연유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간직하게, 존심양성하게 잘 인도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서예, 이건 서경을 얘기를 하죠. 서경, 고요모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요. 서경 고요모에. 서예 이르기를, 천서유전하시니, 시가 오전하사, 오를 존재라 한. 서경 고요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서유전, 하늘이 그 견을 펼치시니. 그러니까 하늘이 펼치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 법칙을 펼치시는데, 시가 오전하사. 그 칙이라는 것은 이 신칙하다 그래갖고 잘그 단단히 경계하게 하는 거, 잘 타일러 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칙하다 칙. 시가 나에게 그 다섯 가지 법도, 그 다섯 가지 윤리, 아까 오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잘, 간단히 잘 타일러서 그것을 잘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오를 존재라, 그 다섯 가지가 아주 돈독하게 되었다라고 그 서경 고요모편에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지이하라, 이것을 말한 것이다. 서경의 이 글은 지금 농사 짓는 법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가르침을 오교로서, 오륜으로서 해서 다 누구나 그 고유한 본성을 잘 간직해서 발휘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교화했다. 그러한 말이 바로 서전에 있는 이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집주에 거, 서경을 들어서 이위 등자에 이것을 증거하였는데, 서경 고요모편의 내용을 들어서 앞에 지금 맹자가 말한 내용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서는 하늘이 그이 펴다,
법칙이 있음을 폈다 했을 때, 천서는, 즉, 소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보유야라,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치기, 후진은, 이것을 신칙해서 도탑게 하였다라고 한 것, 이것은, 즉, 곧 소위 보지하라. 이것은 인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가 할때 아는 이 임금을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이것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오전을 잘 지켜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이 오륜을 잘 돈독하게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고요모가 임금에게 이제 이 말한 내용을 그 서전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펼친 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우리의 본성, 병리지성이라고 그랬죠. 그 병리지성을 얘기한 거고, 천서, 하늘이 펼친 것은. 하늘이 펼친 것에 법도가 있다 하는 것은 그 고유의 성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치기후지, 그것을 잘 지켜서 경계해서 그것을 도탑게 실천하는 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잘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그래서 오전이라 할 때, 이 전자는 인도지 상인. 그 인도, 사람의 교리의 그 항상함이, 인도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지켜 나가야 할 그런 도리라는 거죠. 그러니, 천소 사서는 하늘이 그 차례한 바 사서한 것은 본유 사전여라. 본유 사전여라. 이 법도의 근본인 것이다. 본래 이러한 전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차례한 바 천소 사서 그거는 그 근본이 이 법도에 있는 것이다. 칙은 정야라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나부터 바르게 한다. 경계해서 내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그런 의미가 있던데요. 측은 정렬하, 바르게. 아는 위 군야라, 아는 인군을 말하는 것이다. 오전은 즉, 무엇이냐? 부자지, 붕우, 오자가 시하라. 부자에서부터 지, 붕우에 이르는 다섯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다섯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도는 후야라, 도타운 것이다. 칙은 직경 사즉. 그, 바로, 나로부터, 자, 나로부터 바르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직경 자, 하야. 즉, 천서지 본연자야. 나부터 바르게 해서 하늘이 펼치는, 하늘이 그, 이, 베풀어 주신 그 본연의, 본연. 그 본연에 나아가서, 즉, 천서지 본연. 하늘이 펼치신 그 본연.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성품, 병리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부터
이 바르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본연에 나아가서 이 품절지 연회, 그것을 품절한 연회, 품절한 연회 다 등급에 맞게 절도에 품절 그때그때 상황이라든가 법도에 딱딱 맞게 한다는 거예요. 품절지 연후에 유전별하야 그 전별함이 있어서 그 오전이 각기 그이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전마다. 그러니까 부자서부터 부모회까지 그 각기 그 인륜 관계의 품절에 딱딱 맞게 한 연후에야 거기에 그 전에 구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군신 부부 장후 장유 동후 이그 인간관계마다 각기 별도의 법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전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 오전하야. 그래서 다섯 가지 법도가 있어서. 그래서 다섯 가지 법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자 개 돈회야. 그래서 다섯 가지가 모두 다그 도타오게 되는 것이다. 돈전은 여언 후 일년이라. 그 돈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후 일년, 일년을 도타오게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죠?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오전, 그건 바로 일륜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일륜의 법도, 일륜. 일륜을 도탑게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 하늘이 명한, 우리의 본성, 천성, 본성을, 그것을, 간직해서, 그것을 품절한 연후에, 그것을 각각 도리에 맞게, 일륜의 도리에 맞게, 그 등급에 따라서, 절제해서, 맞게 한 연후에, 그 다섯 가지의 그 일륜의 구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전별. 그래서, 이 오전이, 다섯 가지 일륜이 만들어지고, 그 다섯 가지 일륜이 다 도타없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소주. 방언은 본 사신 찬 유지 사원을 방언이라고 한 것은 아까 방언왈 나왔죠. 방언이라는 것은 본래 사신이 윤임금을 찬양해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노을방자죠. 그러니까 공훈훈자 아마 공훈을 잘 이렇게 잘 드러내셨다 아마 이런 의미로 사신이 윤임금을 찬해서 쓴 말인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맹자 이니 위야 사신이라. 맹자께서 이것을 가지고 윤임금의 포로서 삼았다는 거예요. 윤임금은 아주 방언이라고 포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신이 윤임금의 그큰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쓴 말인데 이것을 맹자가 윤임금의 포로 삼았다는 거예요. 덕은 유해야라. 덕은 은혜와 같다. 아까 진덕지라 하신이 있죠. 종이 진덕지 할때
그 덕자는 은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요원 노자를 노지하며 대자를 예지하며 사자를 정지하며 왕자를 직지하며 오이입지하며 이기행지하야 하 자득 기성의요. 윤임금이 무엇을 말하셨냐 하면은 그 수고로운 자, 위로해 줘야 될 자를 다 위로해 주고 그 힘쓴 노력한 자들, 수고로운 자들을 다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힘든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요소이죠. 올 사람을 다 오게 하며 와야 할 사람들을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와라. 그다음에 사자를 정죄하며 그 삿된 자를 바르게 하시며 왕자를 직죄하며 굽은 자를 누굴 왕자죠? 굽은 자를 또 곧게 하시며 오이 입지하며 도와서 세워주고 도와서 자립하지 못하는 자들을 도와서 설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기 행지하야 날개 있잖니 이것도 도와서 또 그것을 행하게 해서 행하게 해서 하 자득 기성의요 하여금 스스로 그 성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성이라는 것은 뭐죠? 아까 병리지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원래 떳떳한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본성을 회복해서 그 본성대로 다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우종이 제시 정각 이 가회원하야 제시도 전부 다 끌제 끌시자예요. 또그 따라서 잘 백성들을 인도하고 경계해서 깨우치게 했다는 거죠. 그걸 제시 경각. 해, 진짜라. 이것은, 진짜를 해석한 것이다. 아까, 앞에, 본문의 진덕지, 종이 진덕지라고 앞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죠. 종이 진덕지에 그 떨진 진짜를 이렇게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진짜를 계시 경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은 뭐예요? 아까 은혜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은혜를 더해서 그러니까 종이 진덕지를 이렇게 쭉 지금 집주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기 방일 세타이 혹 실지라 하시니 그래서 하여금 방일하고 그 태타해서 이 나태 해가지고 혹 그것을 잃지 않게 하셨으니 이다 도와주고 그러셔가지고 다 백성들이 그 본성을 얻게 하고 또 거기에 또 더해서 또 백성들을 이끌고 경각심을 갖게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은혜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방이라고 나태해서 그 병리지성 부여받은 본성을 항상 간직하도록 잃지 않게끔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 계, 명, 설지, 사야라 모두 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교화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군 진덕이 진덕이 시해 시해 부하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종이 진덕자일 때 진덕이 바로 시해 부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진덕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 주작가 대답하시기를 와이 시라. 아 그렇다. 연이나 그러나 불시 재해지해라. 이 은혜를 베풀 때그 은혜란 것은 재해 재물의 은혜를 베푼다는 재물의 은혜의 해자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시 재해지해라. 지시 해지 이 교화. 이것은 다만 바로 무엇을 베푸는 것이냐면은 교화로서 베푸는 것이지. 교화로서 베푸는 것이었는데요. 상문의 윗글에 광직 보익 등사가 시하라. 윗글에 광직이라는 거 있죠? 바로잡아서 곧게 해주고 도와주었다는 이러한 말들, 그러한 등의 일이 바로 시하라.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라는 거예요. 필기 자득지니 저들이 이미 스스로 얻었다면 필기 자득지니는 우 종이 교지라 또 따라서 그들을 가르쳤다. 저들이 다 이미 그것을 얻었더라도 또 따라서 그들을 잘 이끌어서 교화했다는 거예요. 경원 모씨 말하기를 노자 노지하고 내자 내지는 그 수고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그 오고자 하는 이들을 오게 한 것, 내자 내지. 그것은 소위 안 기행야라. 그것은 그 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삶을 편안하게,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되는 거야. 사자 정지하고 왕자 직지는 그 삿된 자를 바르게 하고 굽은 자를 곧게 하는 것. 그죠? 사자 정지와 왕자 직지는 그것은 뭐냐? 소위 정기덕이야라. 무엇이냐면 정기덕, 그 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 본성의 덕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보이입지 이기행지는 아까 지금 앞에 나왔었죠. 이게 좀 집주에 보이입지 이기행지 이두 가지는 소위 조기 행야라. 무엇이냐? 그 행동을 그 행함을 돕는 것이다. 자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위 자득 기성야라. 그 본성을 스스로 얻는 것을 말하는 자득이라고 합니다. 지는 위 제시 경성야라. 여기서 떨칠 진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제시 경성. 그것을 잘 이끌어서 경계에서 살피는 것, 그것을 말한다.
사내 대학 식민지 야. 이것은 바로 사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학에서 말하는 시민의 공이다. 백성을 새롭게 하는 공이다. 대학의 상강령이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죠. 그두 번째인 신민의 공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쭉 열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성인유 우지 성인께서 이것을 걱정하신 것은 우원 또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우요 소자 대하야. 그 윤임금이 걱정하신 바가 커서 요소자 대 윤임금이 걱정하신 것이 매우 커가지고 사설위 하도 아니야 설로 하여금 설을 하도를 맡게 해서 백성들의 교화에 장관 직책을 맡게 해가지고 이 교민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니 설로 하여금 사도직을 맡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재차 그 걱정하신 바가 여기에 있으니 하하오 병경 일이오 어느 겨를에 아울러서 밭을 갈수 있겠느냐 이게 그 윤임금이 훌륭한 신하를 선발을 해가지고 설이라는 훌륭한 이 신하를 선발을 해서 그 사도의 직책을 맡아서 백성들을 교화 어떻게 해서 잘 교화하도록 하는가 여기에 걱정에 모든 것이 있는데 어느 겨를에 또 밭을 갈수 있겠느냐 성인지 우인 여차 성인이 백성을 걱정한 것이 이와 같으니 성인지 우인 여차 신. 이 하경호와 그 어느 겨를에 밭을 갈수 있겠느냐 신은 이것은 제철 경사 하야. 이것은 거듭 그밭 가는 일을 가지고 이 좋은 독과 경차 위어 일꾸라. 앞에서 나왔죠. 독과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만 어떻게 인군만이 홀로 오직 유독 가경차위 그 밭을 갈면서 할수 있겠느냐 이 한구를 얘기를 했죠. 그이 한구에 이것도 다시 그이 동사의를 이 가지고 조응 비추어서 응한 것이다. 조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독가경차위여 이 일구를 조응한 것이다. 이것이 이것이 거듭 그 농사짓는 일을 가지고 앞에서 말은 독가경차위여의 일구를 조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요의 부족 순으로 위 기우하시고 순이 부족 우 고요로 위 기우하시니 부의 백묘지 불이 도위 기우자는 농부이 아니라. 윤임금께서는 이 부득순, 순을 얻지 못하는 것, 순님과 같이 훌륭한 후임 왕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위 기우, 자기의 걱정으로 삼으셨고, 근심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윤임금은 순을 얻지 못할까? 그것을 항상 자기의 근심으로 삼았고, 순은 또그 후임인 운임금과 우와 고요 같은 훌륭한 신하를 얻지 못할까? 그것을 가지고 위 기우하신 그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으셨습니다. 부의 백묘지 부리로 위 기우자는 그 백묘의 땅, 이 백묘, 백묘를 가지고 백묘지 불이 이 자는 다스리다 이런 뜻인데 경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묘의 땅을 잘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위 기우자, 그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는 자는 농부야라. 그것은 농부인 것이다. 그러니까 윤임금과 순임금 같은 지도자는 이 정치를 잘 보필할 그 훌륭한 신하와 또 후임 왕같이 훌륭한 인재를 얻지 못할까봐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항상 자기의 걱정으로 삼은 반면에 그 백묘되는 땅에 농사가 잘 되지 않나, 이것을 걱정하는 자는, 그것을 걱정해야 될 사람은 그건 부는 음이 부다, 이는 거성이다, 이는 거성이다. 이는 치하라, 다스릴 치자와 같다. 요순지 우민이 윤임과 순임금이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이 비사사이 우지하라. 사사이 우지. 그 백성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사사이 우지. 그 일마다 걱정하는 것은 아니요. 급선무이니. 선무,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급히 하는 것뿐이니. 어느 것이 일에 선후가 있다는 거죠. 류 본마라고 사유 종신이 지소선후면 즉근 도의라 그랬죠. 무류 본말,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사유 종신,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는데, 그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알면은 그건 도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을 급히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민자, 그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뿌이 우민자, 기대 너차즉 그큰 것이, 그 백성을 걱정하는 그 것이 이와 같다면, 불, 하, 경, 이, 역, 불필, 경이로다. 불류는 뭐뭐, 비단 뭐뭐 할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갈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밭을 갈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류
불, 무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뿐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밭을 갈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불필 경이로다. 또한 반드시 굳이 그 밭을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밭을 큰 일을 하느라고 큰 걱정을 하느라고 비단 밭을 갈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또한 굳이 밭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경원보시 말하기를 거농자지 소하고 이병 노순지 우하야. 그 농사 짓는 자들이 농자지 소 걱정하는 바. 와. 아울러서 노순지 우. 그 요님과 순임금이 걱정하는 것. 그것을 들어가지고 그 예를 들었다는 거죠. 들어가지고 현기 소대 방협지 불륜하니. 그래서 견자는 나타내다 할 때는 현으로 읽죠. 나타냈다는 건뭘 나타냈냐면 기 소대 그 작은 것과 큰 것, 그 농부가 걱정하는 것과 요순과 같은 임금이 걱정하는 것, 그 작은 것과 큰 것을 또 광협 그 넓은 것과 좁은 것 그것이 불륜 그것이 그 가지런하지 않은 것 그것을 드러냈으니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소대 광협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지. 불화 경요 불필 경을 그 농사지을 겨를이 없는 것과 아울러서 불필 경 반드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두 가지죠. 농사 큰 일을 걱정하느라고 농사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과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또더 강력한 이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이라 알수 있다. 신한진시 말하기를 접상문 사무자하고 윗글에 접해서 삼우자 세 개의 우자 윗글 세 개의 우자에 접해서 상문 삼우자 접 상문 삼우자 그리고 이후 발명 출 삼우자 제 삼구중하니 또 발명해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발명해? 세 우자를 그 삼고 가운데에 발명해 썼습니다. 여기서 우자가 세 개가 뭐가 세 개예요? 요이 부득 순으로 위 기우 요인금의 근신 그다음에 순임금의 근신, 그 다음에 농부의 근신 이렇게 세 가지 우자를 냈었죠. 이세구 가운데서 이것을 발명해 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성인지 우제 부득 정연 성인의 그 근심은 어디에 있어요? 제 부득성현, 성현을 얻지 못하는 데 있고,
성인지 우, 재, 부덕, 성형. 이, 용지. 여기까지 끝나겠네. 성인의 근심은 그 성현을 얻지 못하는데 있고, 용지나 득이 그러니까 성인의 근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현을 얻어서 그들을 잘 쓰지 못하는 데 있지만 이 소리죠. 성인지 우, 재, 부득, 성현이 용지 여기까지 끊어서 그러니까 성현의 걱정은 어디에 있느냐? 부득, 성현이 용지 성현을 얻어서 그들을 잘 등용하지 못하는 데 있지만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득이 용지면 그들을 얻어서 성현을 얻어서 그들을 등용한다면 이 소리죠. 득이 용지면 즉 조기 석 기지우야. 그렇게 되면 그들을 잘 얻어서 등용해서 그들의 능력을 잘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 소리죠. 그러면 좋기 또 석기지우 자기의 근심을 풀수 있는 것이다. 그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얻어서 그들을 등용해서 백성들을 잘 교화할 수 있다면 그 성현의 근심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조기 석 기지우이라. 차 집주 소위 급선무야라. 이것이 집주에서 말하는 바의 급선무인 것이다. 이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얻어서 그들을 써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그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성인 소위 우민자, 기대 여차하니. 성인이 소위 우민자,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이 기대 여차하니 그큰 것이 이와 같으니, 야 농부지 우는, 그저 농부의 근심 같은 것은 그 백묘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농부의 근심인데, 그런 농부의 근심 같은 것은 부지 오자이라 그 근심의 작은 것일 뿐이다. 근심의 작은 것일 뿐이다. 허행 우욕 성인 우 백묘지 우하니 가오. 그런데 저 허행은 또한 욕 성인지우 백묘지우하니 그 성인이 그 백묘의 걱정을 근심하게 하고자 하니 성인 아무리 성인이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니까 성인으로 하여금 백묘의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다스려야 하는 그런 근심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행 거기에다가 성인으로 하여금 그 백묘의 근심을 걱정하게 했으니 그것이 아호와 아하겠느냐? 아하겠느냐? 가능한 것이냐? 다음 구조죠. 본인 이 죄를 위지해요. 교인 이 선을 위지 충이요. 위 천하 득인 자를 위지 인이니. 시고로 이 천하 여인은 이하. 위 천하 득인은 난하니라. 본인 이제 남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거죠. 본인 이제 남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을 그것을 위지해요. 그것을 일러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교인이 선을
남에게 선으로서 가르치는 것, 남에게 선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위지충이요. 그것을 일러 준다 하고. 위천하 득인 자를,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는 자를. 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위해서 그 천하를 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득인이라고는 그 훌륭한 사람을 얻는 거죠. 천하를 위해서 득인 자, 그 훌륭한 인재를 얻는 것을 위지인이니 그것을 일러서 인이라고 하니. 인이라고 하니. 시고로 이 때문에 이 천하 여인은 이하고 천하로서 남에게 주다 이런 뜻이요. 주는 것을 시고 천하를 남에게 주는 것. 천하를 남에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위천하 득인은 천하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재를 얻는 것은 난항이라.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천하를 남에게 주는 것은 쉬운 거라는 거예요. 천하를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위, 이, 병, 거성이다. 위하고 이자는 모두 거성이다. 군인 이재를 구해 이이요. 그 재물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작은 은혜일 뿐이요. 작은 은혜일 뿐이죠. 그다음에 교인이 서는 수유 애민지 실이나 연기 소급이 역 유한이 남구라. 그 남들을 선으로서 가리키는 것, 남들을 선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비록 유애민지 실이나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제가 있지만 유애민지 실,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제 일이지만 이슬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기소급 그 미치는 바가 기소급 역유한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유한. 여기서 인자는 대이연이다. 여기서 인 사람 인자는 나기 몸기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남에게 인이라는 것은 남기에 대해서 대자로 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구라 오래 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오래 하기가 어렵다. 교지자 근기라. 가르치는 자는 겨우 나뿐이다는 거야. 가르치는 자는 나뿐이니까 나 혼자로서 이 모든 그 수많은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것을 이제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약, 요지, 득순과, 순지, 득, 우, 고요, 라야. 내 소이 위, 천하, 득인 자이, 기, 은혜, 광대하고, 교화, 무공의리니, 차, 소이, 위인이 아니라. 오직, 그 용인금 수를 얻은 것과, 순지 득 우고요, 순임금 그 우와 고요를 얻은 것 같아야, 이두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금이 그다음에 순임금이 우와 고요를 얻은 것 같은 경우래야, 이것이래야, 내 소위 위 천하 득인 자, 그래야
천하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얻었다고 할 만한 것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래야. 그리고 그 은혜가 크고 대하고 그 은혜가 방대하고 또 교화가 무궁할 것이니. 그래야 이런 인재를 얻어야 그 은혜가 광대하고 교화가 무궁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차소이 위인이라. 이것이 인이 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인이 된다는 거야. 그 어디 인재를 얻는 것을 왜 인이라고 하냐 이거죠. 훌륭한 사람, 천하를 위해서 여기 나왔죠. 위천하 득인자를 위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인하다고 하는 어질인자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임금이 순임금을 얻은 것, 또 순임금이 우와 고요를 얻은 것 같이 해서 이런 경우래야 이것이 천하를 위해서 인재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은혜가 광대하고 교화가 무궁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을 베푸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바로 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화가 무궁하고 은혜가 광대하다. 은혜 광대, 교화 무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응해자고 응충자고 여기 해자구에 응한 것이고 뒤에는 축자에 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충자에 응한. 아까 해를 뭐라고 그랬죠? 본 인재지제를 위지해라고 그랬죠. 해. 그 은혜가 광대한 거. 이건 해자에 응해서 그 은혜 광대한 거고. 그 다음에 교지 백성들을 교지 교인이 선 그것을 충이라고 했으니까 교화무궁한 거 이것은 축자에 응한 구다. 또지 보죠. 인자 가포 해자 충자라.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에는 충자 해자 이 해자와 충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다 내포한다는 거예요. 이내는 그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이 기지 선이 교인하야 그 나의 선을 가지고 이 기지선 나의 선을 가지고 남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인계위선이면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선하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남들을 교화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선하게 한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즉시 유엠인지 스리라. 이것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실제가 있는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기소급 역 지역 오력지 소능과 여 오신지 소급 이이라. 그렇지만은 그 미치는 바가 비소급 그 미치는 바가 또한 여 지 어디에 그치냐면 내 오력지 소능 내가 할수 있는 내 힘에 능한 바에 그치고 내가 할수 있어야지 그걸 할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능히 할수 있는 힘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 미치는 바가 내 힘을 초과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과 여오신지 소금 내 몸이 미치는 바내 힘과 내 몸이 미치는 바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들에게 내가 가진 선을 가지고 가리킨다고 해도 내 몸과 내
미치는 한도 내에서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미치는 게. 그러니까 그의 한계가 유한하고 난그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고로 그래서 유한이 난고야라. 그래서 한계가 있고 오래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요지득순과 윤임금이 순임금을 얻은 것과 요지득순과 순지득우 고요 순임금이 운임금과 고요를 얻은 것인즉 능 광 오력지 고능하여 능히 내 힘에 능한 바를 넓혀서 이비 은혜 그거 관대하니 하여금 그 은혜를 지극히 넓고 크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의 한계를 넓혀 가지고 그 은혜를 아주 지극히 넓고 크게 쓸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펼치면은. 또, 개 옷인지 보존. 내 몸에 존재하는 바를 개 이어서. 그래서, 비교화 추어 무궁의라. 그래서 교화가 무궁의 무궁화매까지 미루게 미루어 가게 하는 것이 된 교화가. 그러니까 내 몸에 존재하는 바의 한계를 지나쳐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그 교화가 무궁화계까지 미루어 갈수 있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연후에야 가히 위진이라. 그렇게 한 연후에야 가히 위진. 그것을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선을, 몸을 해서 펼치더라도, 한계가 있고, 오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그 도를 훌륭하게 펼칠 인재를 찾아서 그들에게 맡겨서 더 그것을 넓히고 크게 오래 펼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은혜, 작은 은혜와 그다음에 그 해와 충의 단계를 넘어서 인의 단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세주에서 말하고 있어요. 공자왈, 대제라 요지 위군이요. 유천이 유 대언을, 유요 측지 하시니, 황탕후 민무능 명언이로다. 군제라 수냐여 외호 유천하이 구여언이라 하시니 요손지 치천하 기 우소 용 기심제리요 엄마는 역 불용어 경이 신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제라 요지 위군이여, 크도다 윤임금의 임군 되시며, 위대하도다 윤임금의 임금 되시며, 그러니까, 윤임금이 그 성군으로서 그 하신 이것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공자가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니 유 대언을 하늘이 오직 위대하거늘 유요 측지하시니 그 오직 윤임금이 이것을 법 받으셨으니 곧 즉자는 여기서 법 받다 이 소리야. 탕탕호 민무능 명언이로다. 그것이 탕탕 아주 크고 넓어서 탕탕 해가지고 백성들이 뭐라 이름할 수가 없도다. 너무 인군의 이 훌륭함을 뭐라고 백성들이 칭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군자라 순야여. 또 이제 순임금에 대해서. 그 훌륭한 임금이도다 순이여. 임금답도다 순임금이여. 외호 유천하의 불효원이라 하시니. 외외호도 아주 높고 고대지모라 그랬죠. 고대지모. 높고 큰 모양이야. 아주 높고 크다는 거죠. 아주 높고 크도록 유천하, 천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천하를 소유했는데도 이 불예언, 거기에 관여하지, 참여하지 않으셨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 더불어 여자는. 그러니 요순지치 천하. 요순의 그 천하를 다스림이, 윤임금과 천하, 준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기 무소 용기 심재 리오마는. 그 어찌, 무소 용기심, 그 마음을 쓰는 거죠. 그 마음을 쓰는 바가 없으리오마는. 요순과 같은 훌륭한 성군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찌 그 마음을 쓰는 바가 없으시겠느냐 이 소리죠. 그렇지만은 역 불용 경이신이다. 또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용 기심이 생각된 거는 마찬가지죠. 어경 그밭 가는 데는 쓰지 않으셨을 뿐이다. 천하의 모든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겠는가 마는 요순처럼 훌륭하게 천하를 다스리는 성군들이 어찌 그 마음을 쓰지 않는 바가 없겠느냐 마는 또한 그밭 가는 데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자는 계속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앞에 다른 말을 인용하면서도 끝까지 이제 그 밭은 갈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여는 거성이다. 측은 법이하라. 법 받는 것, 본 받는 것, 또 얘기하는. 탕탕은 광대지 뭐라. 탕탕이라고 해서는 광대한 모양이다. 군제라고 한 것은 언, 진, 군도야라. 임금의 도리를 다한 것을 말한다. 임금의 도리를 다한 것을 말한다. 외외는 오대지모라. 그 높고 큰 모양이다. 불현은 유언, 불상관이니. 불효라고 하는 것은 그 상관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과 같으니. 상관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기, 불이, 위, 위락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은, 기, 불이, 이위, 그 지위를 가지고 위락, 즐거움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위위락, 즉그 인군이라는 지위로서 즐거움을 삼는 것. 이위위락. 그것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신한 진시 말하기를, 왈역 불영우 경이 기차. 신한 진시 말하기를, 또한 불영요 경이 또한 그밭 가는 것은 밭 가는 데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한 거. 이것은 지차 밤 제철 경사이 좋은 수결 독과 경차 위어 일 거라. 아까도 또 나왔죠. 그 여기에 이르러서 이말 마지막 이 말에 이르러서 요순께서 천하에 그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없으리요마는 밭 가는 데 마음을 쓰지 않았다. 여기 이 말, 마지막 말에 이르러서 지차. 삼 제철 경사 세번그 농사 짓는 일을 가지고 이 조응, 그것을 가지고 조응했다는 거예요. 비춰서 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매듭을 졌다는 거죠. 무엇을 줬냐? 앞에 지금 독과 경차 위어 읽고 계속 나오죠. 그 인군이 어떻게 유독 밭을 갈면서 또 정치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 한 꼴, 이한 꼴을 거두어서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 이 구에서. 굴뚝 변벽 명백 통쾌 문법 역, 조고, 득, 고, 이상, 이변, 도, 허행지, 설. 하문, 내, 책, 진상, 야라. 또, 불특, 다만, 뭐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변벽, 그 변론하고 물리친 것, 변론해서 물리친 것이 그 아주 명백하고 통쾌할 뿐만 아니라, 그 변론하고 변론해서 물리친 것이 명백 통쾌할 뿐만 아니라, 문법, 역, 조고, 득허라. 그것뿐만 아니라 문법도 또한, 글의 법도 또한, 그 아주 좋은 것을 얻었다는 거야. 득허. 아주 잘 되었다는 거죠. 그 글의 법도 또한 잘 되어서 그것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의 이상 이변 도 허행지설. 지금 이 이상의 글에서는 그 허행의 그이 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변한 이미 다 논변했고 지금 여태까지는 지금 허행의 설이 잘못된 것, 그것을 다 논변한 것이고, 하문 내책 진상야라. 하문에는, 바로 이어서 그 진상을, 책망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그 허행의 그 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고 통쾌하게
물리친 내용의 글을 여기까지 썼고, 이 이하의 글에서는 지금 진상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문책하는 내용의 글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